선생님,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고는 하는데 인물에 말의 목적을 모르겠어요. 목적을 왜 이 말을 하는지. 꼭 속에 인물도 말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게 목적이지. 목적이 따로 있나? 분명히 열심히 집중해서 보거든요. 보는데 저런 거 아니야 혹시? 아, 살짝 그런 것도 있는데 열심히 보거든요. 네. 근데 모르겠어요. 다 보고 나면 책이든 영화든 다 보고 나면 그래서 얘가 하려던 말이 뭐지? 하고 싶었던 말이 뭐지? 친구랑 대화할 때 그 친구가 말하는 걸 듣고 저 친구가 나한테 말하는 목적이 뭐지? 이렇게 생각해? 전혀요. 아, 그러진 않아요. 그러니까 그 인물이 말하는 목적을 찾게 된 이유가 있어? 처음에 연기를 배웠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인물에 다가가는 법 해가지고 알려주셨던 게 육하 원칙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정해봐라. 그리고 말의 목적을 정해라. 그 다음에 연기를 해야 한다. 이렇게 배웠었거든요. 연기를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아무래도 막연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가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잘 생각해봐. 네가 친구를 사귈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친구를 사귀진 않잖아. 네. 그럼 너는 이 친구는 어떻게, 무엇을, 왜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그 친구한테 접근을 하냐고. 아니요. 그건 아니죠. 어,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데 너는? 그냥 이유 같은 거 없이 딱 봤을 때 느낌적으로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, 저한테. 그러니까 인물도 처음에 희곡을 딱 봤을 때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 치자. 네.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가슴으로 느끼는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야. 네. 그러면 그 느끼는 감정으로 먼저 다가가서 그 인물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왜 이러는지를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느낌이 배제된 상태에서 육하 원칙만으로 그 인물을 다가가니까 니네 느낌은 없는 거야. 내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친구도 내가 가슴이 와닿아서 사귀었으면서 왜 이 곡 속의 인물은 내가 친구 사귀듯이 한번 다가가 보라고 했잖아. 네. 처음에 시간에. 네. 근데 왜 친구는 그렇게 사귀면서 왜 이 인물은 그렇게 다가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필은 없애고 무조건 그 목적이라는 어떤 방법론을 받았다고 해서 네. 육하 원칙을 딱 따져서 이 인물이 어떻고 저떻고 한 다음에 그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연기를 하려고 하냐 말이야. 아, 내 필 어디 갔어? 그 인물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그 인물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. 얘는 이런 인물이고 이런 인물이니까 성격도 이래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야지만 얘를 아는 거라고 생각했어.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. 네. 그렇게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네.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지. 배우라면 희곡을 딱 이제 보잖아. 그럼 내가 이 역할을 딱 하고 싶어서 이 역할을 딱 봤을 때 네. 느낌적으로 벌써 탁 오는 게 있잖아. 네, 맞아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. 이 인물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확 와닿았잖아. 네. 왜, 어떻게, 무엇을 이렇게 따지고 그때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. 궁금하니까. 근데 니네는 궁금한 것도 없이 그냥 이 인물을 놓고 이성적으로 육하 원칙만 딱 따져가지고 이 인물을 이해가 어떻게 돼? 안 돼요. 그래서 그래, 그게 문제였던 거지.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짜놓은 틀 안에 역할을 넣어놨네. 아, 그러니까 친구를 육하 원칙에 네. 딱 넣어놓고 이런 걸 모든 걸 갖추어진 친구들만 사귀는 거잖아. 그렇게 되면 네가 그렇게 사겨? 그렇게 안 사귀잖아.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니까 이해타산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연기에 접근을 하니까 당연히 이 연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인물의 목적은 뭐지? 감정은 일단 빼놓고 목적을 알아야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하는 게 중요해서. 그러니까 말만 중요한 거지. 마음 어디 갔어? 맞아요. 그래,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왜 그 마음을 배제한 상태에서 말에만 집중하냐 말이야. 그래서 연기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말도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. 네가 평소에 사람을 사귈 때 마음이 우선이었던 것처럼 네.
희곡 속의 인물도 네가 마음으로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헤아려줘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그 인물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이성적인 어떤 연구 분석이 들어가야지. 반대로 지금 거꾸로 들어온 거 아니야. 좀 제가 관객한테 제가 연기를 봐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질까를 좀 고민 많이 그렇지. 네, 제가 그래요. 바로 그게 문제였던 거지. 어떻게 보여질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접근할 생각을 네가 잠시 놓친 거라고. 그래서 결국엔 암만 분석을 해도 다시 돌아와요. 원점으로. 희곡을 처음 봤을 그때로. 미치겠는 거예요. 경기를 해야 됐고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. 뭐. 답이 딴 데 있었는데 네.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지.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거지. 선생님 근데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그 인물이 도저히 제 성격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싫을 때도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? 정말 싫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? 네, 정말 이유가 없이 싫다 얘는. 근데 그 역을 맡았다? 네. 다르지? 그럼 다르다는 것부터 인정해야지. 왜 다를까? 그치. 나는 이렇고 그 친구는 이렇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. 보통 내가 옳고 걔가 틀리니까 왜 저래?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. 네.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. 그래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순간부터 이 인물을 이해할 수 코드 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. 얘는 다르니까 이럴 수 있어. 그렇지. 근데 얘는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. 그러면 나는 이거고 쟤는 이건데 왜 다르지? 그럼 쟤는 왜 이걸 선택했지? 그렇지. 그러니까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거야. 사실 생각해볼 그런 그렇지. 것과... 아예 마음 몸을 그렇게 닫아버리는 거야. 네네. 그 닫아버리고 아예 거부하니까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마음은 뭐 도저히 열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뭐 주어진 대로 육하 원칙만 가지고 하려니까 연기가 당연히 안 풀리고 네가 와닿지 않으면 관객은 더 안 와닿지. 아 그래놓고 이해 그러니까 이해도 되지 않는 연기를 넌 한 거야. 아, 네. 그래놓고 관객한테 이해해달라고 어거지 비운 거지. 저한테 문제가 있었는데 왜 내 연기 못 받아? 그러면서 혼자 막 속상해하잖아. 왜 난 이해받지 못한 연기를 했는가? 조금 이해가 돼? 네, 많이 이해 갔어요. 다행이네.